자, 이번에는 3단어 상은 오고 연습 문제 좀 풀이를 할게요. 마찬가지 1번부터 지금 총 15번까지 한 문제도 빠짐없이 풀 거니까 자기 이제 모르는 데를 좀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번부터 좀 상은 오고 같이 해볼게요. 자, 1번. 로그 2가 0.390이고요. 로그 3이 0.477을 계산할 때 다음 값을 반올림하여 소수 넷째 자리까지 구하래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로그 0.72부터 계산해 봅시다. 자, 로그 0.72는 뭡니까? 얘가 로그의 100분의 뭐가 되고요? 72가 되겠고요. 우리 소인수 분해를 좀 해야겠네요. 얘가 9 곱하기 8이기 때문에 3의 제곱에 2의 3제곱이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곱하기는 더하기, 나누기는 빼기고, 로그 100은 밑이 10이 생략된 거죠? 빼기 2가 되겠다. 따라서 보면 2 곱하기 로그 3 더하기 3 로그 얼마? 2에다가 마이너스 얼마? 2를 계산하면 되겠다. 됐죠? 따라서 우리가 얘는 얼마입니까? 0.477을 더하기 3에다가 0.3010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계산해 볼까요? 두 배를 하게 되면 2에다가 7214에다가 4, 2, 8 0.9542에다가 더하기 0.9030이네요. 빼기가 되겠고요. 두 개에 9542를 더하자. 2, 7에다가 5에다가 1.8이 되겠다. 됐죠? 따라서 마이너스 2를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여기다가 2를 뺀다고 생각하면 8, 9에서 2가 되겠고, 9에서 4가 되겠고, 9에서 1, 0.1428.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0.1428이 되겠다. 따라서 지금 반올림하여 소수 넷째 자리까지니까 소수 넷째 자리까지 정의가 돼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0.1428이 되겠다. 그래서 얘 계산했고요. 마이너스 0.1428.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좀 계산을 좀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는 2번. 로그의 세제곱근 사인의 60도가 되겠다. 계산해볼까요? 자, 일단은 사인의 60도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2분의 루트 3이 돼요. 요 정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제곱근이죠. 세제곱근 얼마예요? 전체의 3분의 1승인 거니까 얘가 3분의 1에다가 로그 2분의 루트 3이 되겠다. 됐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3분의 1에다가 로그 루트 3은 2분의 1의 로그 3에다가 마이너스 또 로그 2가 되겠다. 됐죠? 따라서 얘가 0.4771을 2로 나눈 거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를 2로 나누게 되면 이 0, 2에다가 0.4에다가 이 3은 6, 여기에 1, 7, 2, 8에 16, 1, 1, 2, 50, 또 2, 50. 따라서 얘가 0.23855가 되겠다. 아우, 계산이 좀 지저분하네요. 마이너스 0.3010, 그래서 0.3010에서 빼서 가면 되겠죠. 0에서 빼니까 5가 되겠고요. 9가 되니까 4가 되겠고요. 0에서 빼니까 2가 되겠고요. 맞죠? 그러면 여기는 뭐 이제 여기가 다시 9가 되겠고요. 빼면은 6이 되겠다. 그래서 0.0 요렇게 마이너스가 되겠다. 여기를 다시 얼마로 나눠라? 또 3으로 나눠라? 뭐 계산만 하는 거네. 0.06245. 3으로 나눠라. 3으로 나누면 0.0에다가 2에다가 6.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안 들어가고요. 3, 8에 24. 그리고 3, 1은 3. 여기가 3. 나머지 2니까 3, 6. 368이에요, 36.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이제 계속 갈 건데, 맞죠? 실제 368이니까 18에 2 남으니까, 계속 그러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소수점 몇째 자리, 넷째 자리까지 구하려면은 다섯 자리에서 반올림, 여기서 반올림하면, 얼마 남는다? 1만 남겠고요. 부호는 뭐다? 마이너스가 되겠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얘는 좀 지저분하지만, 마이너스 0.0208이 되겠다. 반올림했어요.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계산해 봅시다. 계속 계산해 볼게요. 됐죠? 그래서 계산해 봅시다. 그다음에 3번 해보자. 3번. 자, 로그 루트 10의 18이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얘가 나오면서, 얘가 2분의 1이죠. 나올 때는 2배가 되겠고요. 그러면 로그 10에 18. 10은 실제로 생략해도 되죠. 상용 로그이기 때문에. 18은 뭐예요?
2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다. 그러면 얘는 2배에다가 로그 2 더하기 얼마다? 2 로그 3이 되겠다. 됐죠? 그러면 얘가 0.3010에다가 더하기 2배에다가 0.4771이 되겠다.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2배라면은 2배에 7이 14에다가 7이 14에다가 4, 2, 8 0.95 사이에다가 0.3010을 더한 2에다가 5에다가 5에다가 1.2가 되겠고 다시 한 번 더 2배라니까 4에다가 0, 1, 1, 2, 4 여기가 2 그래서 얘는 계산해봤더니 2.5104가 되더라. 계산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상용호 값을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됐죠? 넘어가서 2번. 자, A, B, C가 각각 5자리, 6자리, 7자리 양의 정수일 때 A제곱 곱하기 B 곱하기 C는 최대 몇 자릿수인지 구하라. 우리는 어떤 숫자의 자릿수가 나왔을 때는 해당하는 상용호의 정수 부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얘가 5자리라는 것은 로그 A의 정수 부분이 얼마다? 4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5자리라는 것은 얘가 얼마다? 로그 A 값이 4와 5 사이에 있는 거다. 마찬가지로 얘가 6자리라는 것은 로그 B는 얼마 얼마 사이? 5와 6 사이가 되는 거고 로그 C는 얼마 얼마 사이? 6하고 그리고 얼마? 7 사이에 있겠다. 자, 우리가 궁금한 건 뭡니까? 얘죠, 얘.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다 로그를 씌운 로그의 a제곱 bc가 몇 자릿수인지를 구해주면 되겠다. 최대. 그렇게 되면 얘는 우리가 뭐 2로그 a 더하기 로그 b 더하기 로그 c가 되는 거니까 얘의 정수 부분이 얼마인지를 구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범위를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다 전부 다 두 배를 하게 되면 얘가 8이고요. 얘가 얼마? 10까지가 되겠다. 됐어요. 그래서 얘를 전부 다 뭐 해봐요? 더해보자라는 거죠. 더하게 되면 그 값은 결국에는 얘를 전부 다 더한 얼마에 여기가 13에다가 여기가 10을 더할 거니까 23이 되겠다. 그러니까 얘가 최대 정수가 얼마까지가 될 수 있다? 22까지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는 22. 얼마 얼마까지가 될 수 있으니까 최대 몇 자리 정수인가? 그렇죠. 23 자릿수가 되겠다. 왜요? 정수 부분이 최대값이 얼마니까 22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 정수는 얼마다? 23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죠? 실제로 얘가 뭐 여기랑 여기도 구해보면 요거 더해보면 10이라고 19가 되겠죠. 19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것은 20, 21, 22가 되는 거니까 정수는 얘는 23자리가 최대 자릿수가 되겠다. 됐죠? 그래서 정수 부분 더하기 1이 자릿수다. 3번. 자, 7x 승이 15자리 정수일 때 다음으로 합하라. 로그 7 0.845로 계산해라. 자, 정수 x를 구하래요. x가 뭐래요? 정수인 걸 구하래요. 자, 그러면은 얘가 15자리 정수라는 것은 로그 7의 x승은 얼마 얼마 사이에 있다? 그렇죠. 14와 15 사이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x는 앞으로 나오겠고요. 로그 7이 얼마? 0.8451. 그러니까 x 0.8451로 나눠서 이 안에 속하는 뭘 구하라는 거예요? 정수 x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됐죠? 뭐 그런 정수 있겠죠. 계산해봐야겠네. 14를 0.845로 나누려면 콩 4개를 붙여주고 그리고 8451로 나눠라. 8451. 됐죠? 자, 몇 개 들어갈까요? 두 개는 들어가네요. 두 개도 안 들어가 있네. 하나 정도 들어가 있네. 하나. 8, 4, 5, 1 하나 들어가겠고요. 9, 여기가 9에서 빼게 되면 4에다가 9에서 빼면은 5가 되겠고요. 13에서 빼는 거죠. 이게 5가 되겠고요. 0이 되겠다. 그 다음 몇 개 들어가? 여섯 개는 들어가나요? 여섯 개가 들어가나? 6, 1은 6. 6, 5, 30에. 6, 4, 24. 8, 6에 48. 5. 그렇죠. 여섯 개는 들어가네요. 여기가 16. 16. 얼마 얼마네요. 해보면. 그러니까 해당하는 X는 정수가 되니까 얼마가 되겠다? 17이 되겠다. 그래서 정수 X는 17이라고 구할 수가 있고요. 이제 뭘 구하래요? 1의 X에 대하여 7의
7승에 1의 자리 숫자를 구하라. 뭐라고요? 2번. 7의 10승, 17승에 1의 자리. 1의 자리는 어떻게 구하냐? 규칙성으로 구하는 겁니다. 7의 1승은 1의 자리가 7이고요. 7의 2승은 여기다 또 7을 곱하니까 7, 7의 49, 9가 되겠고요. 7의 3제곱은 여기다 다시 7을 곱해요. 9, 7의 63. 3이 되겠네요. 다시 7의 4승은 여기다가 7을 곱해요. 그럼 1이 되겠고요. 그러면 다시 7의 5승은 뭐가 되겠다? 7이 되면서 7, 9, 3, 1이 계속 반복적으로 1의 자리가 나오고요. 그러면 우리 17을 얼마로 나누나? 4로 나누세요. 4로 나누면 4, 4, 16의 나머지가 얼마? 1이 되니까 나머지가 1인 거랑 같은 집합에 1의 자리를 갖습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나머지가 1인 거니까 그렇죠. 요거를 갖으니까 1의 자리는 얼마다? 7이 되겠다. 그래서 어떤 수의 거듭제곱의 1의 자리를 구하나 규칙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주기를 이용해서 구해주는 겁니다. 됐죠? 자, 좋아요. 그래서 3번까지 풀어봤고요. 4번. 자, 상록의 정수 부분이 5인 자연수에 전체 개수를 X. 역수의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4인 자연수 전체 개수를 Y.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Y를 구하라. 자, 가볼까요? 정수 부분이 5인 자연수 전체의 개수가 돼요. 즉, 어떤 A라는 숫자의 정수 부분이 5라는 것을 상용로그. 얘가 5와 6 사이에 있는 거죠. 맞아요. 또 역수의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 즉 역수. 내가 지금 B를 구할 건데 B의 역수. 로그 B분의 1. 얘가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4라는 것은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일단은 이렇게 표현할 수만 있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얘는 A가 얼마와 얼마 사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얘가 10에 5승부터 얘가 10에 6승 사이에 있는 거고요. 얘는 어떻게 돼? 일단은 로그 B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전부 다 곱해서 로그 B는 얼마 얼마 사이 3하고 얼마 4 사이가 딱 되겠죠. 그러면 얘는 B는 얼마와 얼마 사이에요? 10의 3제곱과 10의 4제곱 사이에 있다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개수는 한쪽에 는 들어가고 한쪽에 안 들어가고 그냥 빼면 그게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X는 10의 6승에서 10의 5승을 빼게 되면은 10의 5승으로 묶으면 10 빼기 1, 9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그대로 빼면 돼요. 그게 Y 개수가 되겠죠. 그러면 10의 4승 마이너스 10의 3승은 10의 3승으로 묶어주고 10 빼기 1, 9가 되겠다. 그래서 얘가 X, 얘가 Y가 된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뭐 하래요? 로그 X 빼기 Y, 로그 Y분의 X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두 개를 지금 나누게 되면 X, 얘가 Y네요. 두 개 나눠볼까요? 두 개를 나누게 되면 보이세요? Y분의 X는 뭐야? 10의 제곱만 남겠다. 그래서 10의 제곱이니까 얼마다? 2가 되겠다. 됐죠? 자, 그래서 연습문제 4번까지 우리가 구해봤습니다. 보면 역수의 상용로그니까 역수의 상용로그 부분으로 구해줬다. 됐죠? 자, 4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자연수 XY에 대한 로그 X와 로그 Y의 정수 부분이 M과 N이라고 했을 때 M제곱 더하기 N제곱의 합이 4를 만족하는 XY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됐어요. 자, 보세요. 얘 정수 부분 M과 N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얘가 둘 다 정수라고 써 있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됐어요. 그리고 얘가 무슨 수? 자연수다. XY는 자연수가 되겠다. 그 얘기는 이 XY가 적어도 얼마보다는 크거나 같다. 1보다는 크거나 같은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X가 결국엔 1보다 큰 자연수가 되니까 로그 X는 얼마보다는 0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이거의 정수 부분은 무슨 수다? 양수가 되는 거예요. 양수. 그러니까 우리가 M제곱 더하기 N제곱이 4를 만족하는 우리가 정수를 생각하면 뭐가 있어요? 그렇죠. 2형, M이 2형 또는 0이가 있어요. 실제로 음수도 있긴 하죠. 마이너스 1랑 0도 있지만 마이너스는 생각 안 하는 거 왜? XY가 자연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방금도 했죠. X가 1보다 커나 같으니까 로그 X는 0보다 커나 같으니 이 정수분이 양수만 생각할 거니까 2형과 0과 2만 해당하는 정수가 되는 거다. 됐어요? 음수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유는? 이 XY가 자연수니까. 그럼 우리 얘가 2가 되고 얘가 0되고 0과 2 되는 그런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면 끝나네요. 첫 번째
2형. 두 번째 0이 갑시다. 자, 2형이면 어떻게 됩니까?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2라는 것은 얘가 2와 얼마 사이에 있다? 3 사이에 있다. 그럼 x는 10의 제곱부터 얼마? 10의 3제곱 사이에 있는 거죠. 즉 얼마부터? 100부터 999까지가 되는 겁니다. 빼면 몇 개입니까? 900개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여기가 만족하는 게 900개. 즉 얘가 100부터 얼마? 999까지니까 몇 개? 900개가 되는 겁니다. 900개. 그에 해당하는 y는 어떻게 됩니까? 로그 y는 정수 부분이 얼마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니까 얘는 0과 1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럼 y는 얼마부터?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가 되는 거니까 얘가 1부터 9까지, 얘가 9개가 되겠다. 그러면 우리 해당하는 순서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두 개를 뭐 하셔야 돼요? 곱하는 게 총 순서상의 개수가 됩니다. 이해합니까? X가 될 수 있는 게 총 900개고요. Y쪽이 될 수 있는 숫자가 9개는 거니까 해당하는 만들 수 있는 조합으로 해당하는 순서상의 개수, 두 개를 곱하는 거네. 그래서 900 곱하기 9가 일단은 요 1번 조건의 순서상이겠고요. 그런데 2번은 굳이 구할 필요가 있나요? 2번은 결국엔 뭐예요? 얘가 0과 1 사이에 있고 얘가 얼마 사이? 2와 3 사이에 있으니까 이쪽이 9개고요, 이쪽이 900개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쪽도 900 곱하기 9니까 결국에 답은 요거의 몇 배? 2배 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8100 곱하기 얼마? 2가 되겠다. 그래서 뭐예요? 200에 8이 16, 16200이 맞죠? 우리가 만족하는 총보다 순서상의 개수가 되겠다. 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3-5번인 거니까 그렇죠. 16200개가 만족하는 답이 되겠다. 됐죠? 좋아요. 그래서 5번까지 구했습니다. 자, 6번. 네 자리 양의 정수 n의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을 알파라 그러자. 그랬을 때 그 알파가 0.4와 0.5를 사이를 만족할 때 n5승의 자리수를 구하라. 항상 내가 어떤 수의 자리수를 구한다? 여기다가 로그를 씌운 얘를 정수 부분을 구해줘야 돼요. 그 정수 부분의 더하기 되거든. 그런데 지금 알고 있는 건 뭡니까? n이 일단은 몇 자리? 네 자리 양의 정수예요. 그거에 상응하고 소수 부분이 알파인데 그러면 우리 봅시다. 지금 로그 n의 정수 부분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3이 되는 거죠. 왜? 얘가 네 자리수니까 얘가 3 더하기 알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알파 범위가 0.4부터 0.5라는 얘기는 로그 n이라는 것은 얼마보다는, 그렇죠, 3.4보다는 큰데 얼마보다는 3.5보다는 작다가 되는 거고요. 나는 뭐가 궁금하다? 로그 n의 5승의 값이 궁금하니까 얘는 뭡니까? 앞에다가 5를 빼주는 5로그 n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얼마를 곱한 거, 5를 곱한 거를 구해서 우리는 정수 부분이 얼마지만 계산하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다 5를 곱하면 얘가 딱 얼마입니까? 17이 되겠다. 그러니까 얘가 17점 얼마 얼마가 될 겁니다. 즉 얘의 정수 부분이 얼마다? 17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정수 부분이 17이면 몇 자리 숫자다? 18자리가 되겠다. 그리고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요런 항상 요거의 값의 범위를 구하자. 해당하는 네 자리면 정수 부분에 3이 돼서 3 더하기 알파, 알파 범위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로그 n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고 거기다가 5를 곱해서 해당한 개의 정수가 얼마인지만 구해주면 된다. 됐죠? 좋아요. 6번까지 했고요. 7번. 자, 로그 10x의 정수 부분과 로그 x분의 100의 정수 부분의 합을 구하라. 얘 정수 부분과 얘 정수 부분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써볼까요? 로그 10x 어떻게 쓸까요? 로그 10x는 1 더하기 일단 로그 x죠. 얘가 로그 10x죠. 당연한 얘기죠. 얘도 써볼까요? 얘는 로그 x분의 100은 봅시다. 2 빼기 로그 x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의 정수분과 정수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상용 로그의 로그 x를 n 더하기 알파라고 합시다. 일단 알파는 0과 1 사이.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얘는 됐죠? 얘가 1 더하기 n 플러스 알파가 되겠고 여기 잘못 썼죠? 2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로 써야죠.
됐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얘는 지금 정수 부분이 고정이죠. 얘가 정수 부분이 얼마예요? 얘는 정수 부분이 얼마냐면 그냥 항상 알파에 따라 상관없이 1 더하기 n입니다. 하지만 얘는 정수 부분이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 알파가 그냥 0이면 보세요. 뭐라고? 알파 그냥 0이에요. 그럼 얘가 정수 정수니까 빼도 요게 정수예요. 이렇게. 그런데 알파가 0과 1 사이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예를 들어 n을 보세요. 알파가 예를 들어 0.2라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2에서 마인 빼기 마이너스 0.2를 더하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하는 정수 부분이 얘보다 하나 작아진다고 예를 들어 얘가 그냥 1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원래는 2 빼기 1이었으니까 1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0.1을 더 빼게 되면 2 빼기 1.2는 0.8이니까 정수분이 0이 되니까 얘보다 하나 더 작아진다. 그러니까 얘보다 하나 더 작아진 1 빼기 n이 정수 부분이 되는 거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정수 부분은 얘 아니면 얘다. 따라서 우리는 그거야 보니까 얘를 두 개를 더해서 답은 3이거나 얘 두 개를 더해서 얼마다? 2가 돼서 2 또는 3이 정수분의 보다 합이 되겠다. 알았죠? 그래서 이런 정수분합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8번으로 가볼게요. 자, x에 관한 3차방정식의 한 근이 3이고요. 나머지 두 근이 로그의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일 때 a와 b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린 무슨 얘기입니까? 한 근은 3이고 나머지 두 근이 로그의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이니까 이렇게 쓸까요? 로그 a는 정수부분 더하기 소수부분이 얘가 두 근이 되는 거다. 알파는 0과 1 사이. 자, 한번 써볼게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한번 써봅시다. 첫 번째 세근의 합이죠. 3 더하기 n 플러스 알파가 근과 계수의 관계의 마이너스 a분의 b 얼마다? 2분의 11인 거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뭐가 끝났냐면 얘가 정수 소수다 하면 끝난 거예요. 즉 여기서 3을 빼죠. 됐어요? 여기서 3을 빼게 되면 얼마입니까? 얘가 2분의 6이니까 2분의 5가 되겠네요. 그럼 얘가 2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딱 써주셔야 돼요. 얘는 실제로 식은 하나인데 문자가 두 개는 부정방정식. n은 정수, 얘가 소수라는 범위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얘를 정수와 소수로 쪼개면 끝나는 거고 결국에는 n이 얼마고요? 2고요. 알파가 2분의 1인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얘가 뭐다? 두 근이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 a 어떻게 구합니까? a는 여기서 이제 b부터 좀 구할까요? b부터 구합시다. b. 자, B는 뭐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세근의 곱을 쪽, 근과 계수의 관계, 세근의 곱. 세근 쓸까요? 3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1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1분의 D.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D,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겠다. B를 먼저 구합시다. B만 구하면 A는 근을 통해서 그냥 구해버리려고요. 따라서 여기가 짠짠이니까 B는 마이너스 6이 되겠다. 얘가 마이너스 6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구하냐? 이 지금 3과 2와 2분의 1이 여기 근이니까 집어넣으면 성립합니다. 얼마 집어넣을까? 2 집어넣는 게 그래도 좀 깔끔하겠죠? 2를 집어넣자. 2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8에다가 마이너스 11 곱하기 2 집어넣으면 4에다가 더하기 2a 마이너스 6을 0을 만족하네? 2를 구하면 그게 a가 되겠다. 16에 빼기 44 더하기 2a 마이너스 6. 그러면 얘가 요 마이너스 6을 계산하면 이게 10 빼기 이거니까 마이너스 34가 되겠네요. 넘어가면 플러스 34. 그래서 2a는 34. 그래서 a는 얼마다? 17이 되겠다. 됐죠? 그래서 a는 17, b는 마이너스 6. 여기서 얘를 이제 근과계수 관계에서 a 쪽은 둘의 곱의 합으로 구해도 되지만 그러면 생각보다 식이 또 복잡하니까 선생님은 나머지 b를 먼저 구해서 여기 근을 대입하면 0이 되는 걸 성립해서 구해줬습니다. 됐죠? 넘어가서 9번 가봅시다. 양수 x에 대하여 로그 x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fx와 gx라 그랬을 때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써볼까요? 문제 나와 있는 조건들 한번 써봅시다. 로그 x의 정수 부분 fx, 소수 부분이 gx. 로그 x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인데 얘가 정수, 여기가 소수 부분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fx는 정수, gx는 소수니까 gx는 0과 1 사이예요.
그런데 기억 FX랑 GX랑 같아야 된대요. 얘랑 얘가 같아야 된대. 그런데 FX는 정수고 얘는 소수인데 같으려면 두 개가 같아지는 정수가 돼야겠네요. 그럼 GX가 되는 정수는 뭐밖에 없다. 그렇지, 0밖에 없다. 즉 얘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얘도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로그 X가 0 더하기 0이니까 0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로그 X가 0이니까 된 X 얼마다? 그렇죠, 1밖에 안 되겠다. 됐어요? 그래서 요거 맞고요. 니인가 볼까요? 얘는 50의 정수부, 50의 소수부부. 계산하면 50 되냐? 써볼까요? 니은. F50은 로그 50의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입니다. 로그 50은 뭡니까? 그렇죠. 얘가 로그 10 더하기 로그 5니까 1 더하기 로그 5가 되겠다. 즉 얘가 정수부분 F50이고요. 얘가 소수부분 G50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럼 니은 계산해볼까요? 얘가 얼마고요? 1이고요. 얘가 로그 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1승이니까 10이고요. 얘는 두 개를 자리를 바꾸죠. 5, 로그 10, 1이네요. 5가 되겠네요. 그럼 10 곱하기 5니까 50? 맞네요. 됐죠? 그래서 니은까지도 지금 맞더라. 됐죠? 디귿 갑니다. 디귿은. 자, F10X 곱하기 G10X. 우리는 뭡니까? 로그 10X의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을 구해야 됩니다. 로그 10X의 정수부분과 소수부분. 그러면 얘는 뭡니까? 얘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은 1 더하기 로그 X가 되는 거고, 얘가 다시 1 더하기 얘 FX 더하기 GX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수부분, 1 더하기 FX 보이죠? 얘가 F10X인 거예요. 얘가 여기다 정수들이니까. 그리고 얘가 G10X가 되는 거다. 두 개를 곱하래요. 얘들을 곱하랍니다. 곱해보면 얘랑 얘랑 곱하면 얘부터 얘랑 얘랑 곱하면 FX 곱하기 GX가 되겠고, 더하기 얘랑 두 개를 곱하면 GX가 돼서, 아, 두 개 곱은 FX 곱하기 GX 더하기 GX가 우리가 만족하는 게 되니까 전부 다 맞대요. 이런 상용로그의 정수부분과 소수부분 되게 어려워하는데 말 그대로 그냥 정수찾기, 소수찾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9번까지 풀어봤습니다. 10번 가볼까요? 자, 빛이 특수 코팅된 어떤 유리 한 장을 통과할 때마다 그 밝기가 처음에 10%씩 줄어든다고 하자. 여기서 핵심 10%씩 줄어든다. 남은 양은 항상 얼마입니까? 90%가 남는 거예요. 즉 빛이 유리 10장을 통과할 때 그 밝기는 처음에 몇 퍼센트가 되는지를 구하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다? 원래가 지금 처음 빛이 A가 있었다고 칩시다. A가 한 장 통과할 때마다 10%씩 줄어든다라는 것은 한 장 통과할 때마다 0.9씩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몇 장, 10장 통과하니까 빛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밝기가 처음에 몇 퍼센트가 되는 걸 구하라. KA입니다. 이 K 구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K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K가 0.3이 되면 얘는 원래 양의 0.3, 30%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K값만 구하면 된다. 이게 몇 배인지, 그 몇 배만 구하면 처음에 몇 퍼센트가 되는지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K 구합시다. 뭐예요? 이렇게 하고 양변에 로그를 씌워주면 되겠네. 여기 로그 씌우면 로그의 0.9의 10승이니까 10은 앞으로 나오고 얘가 로그 K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럼 10에다가 로그 0.9는 10분의 9죠. 3의 제곱 10. 그다음에 2로그 3-1이 되겠다. 얘가 로그 K. 자, 계산이죠. 자, 로그 지금 3을 0.477. 2를 곱하면 7, 2, 14에 428, 9, 0.954. 1에서 뺄 거네요. 1, 0, 0, 0. 그럼 6, 여기가 9, 여기가 4, 0.046. 거기다 곱하기 10. 얘는 여기다 쓸까요? 0.46이다. 그러면 이렇게 0.46이 되는 뭔가? 0.46. 잠시만요. 0.46에. 마이너스죠. 미안. 마이너스죠. 뺀 거니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다. 이렇게 되겠다. 됐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0.46을 만족한 로그 K를 어떻게 찾냐? 우리 항상 여기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즉 음의
음의 소수를 양수로 바꾸기 위해서 더하기를 빼기를 합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더하기 0.54가 되겠고요. 이제 0.54가 있는지 찾아봤더니 그렇죠. 여기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얘가 로그 3.47이 되겠고요. 그러면 얘가 로그 10분의 1 0.1입니다. 두 개를 곱하는 거니까 로그 0.347이다. 아, 지금 얘가 보이죠? 얘가 로그 K의 이 K가 되겠다. 즉 K가 0.347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중요한 게 뭐냐면 0.1이 10%입니다. 0.2가 20%예요. 그러면 0.347은 몇 퍼센트인 거예요? 그렇지, 여기가 34.7%. 아, 그래, 답은 34.7%가 만족하는 답이다.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100 하시면 그게 퍼센트가 되는 겁니다. 소수에다가 곱하기 100. 그래서 곱하기 100 하면 34.7%가 우리가 만족하는 답이 되겠다. 됐죠? 11번 갑니다. 거의 다 끝나가요. 자, 인구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어느 도시가 있고요. 2016년 말, 현재 이 도시의 인구는 15년 전인 2001년 말에 인구의 두 배가 된대요. 2007년 말 이 도시의 인구는 2001년 말의 인구보다 몇 퍼센트인지 증가했는지 구해보자. 자, 일단은 뭐 일정한 비율 나왔죠. 이거 R이라고 보통 두세요. R. 그랬더니 원래 어떤 도시의 인구가 있었는데 원래 A의 인구, 원래 도시 인구가 있었어요. 언제? 15년 전 2001년 말에 인구가 있었어요. 이게 2001년 말의 인구라고 봅시다. 2001년 말. 그런데 지금 언제? 15년 전, 그러니까 15년이 지났어요. 즉 R의 15승을 했대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해서. 그랬더니 뭐가 됐대요? 얘가 몇 배가 됐다? 두 배가 됐다. 이 얘가 됐다. 이게 2016년 말에 인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할 수가 있냐? 아, 아래 15승이 2라는 정도는 구할 수 있다. 아래 15승이. 근데 이제 뭘 구할 거예요? 2007년 말에 이 도시 인구는 2001년 말에 인구보다 몇 퍼센트 증가한지 구하라. 아,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 A가 있었고요. 2001년 말에 여기에 몇 승? 보시죠. 여기가 지금 15, 이렇게 15니까 여기 빼면 6이죠? 여기 6승. 그게 원래 지금 인구의 몇 퍼센트 증가했다? 마찬가지 이것도 K. 이렇게 K예요, K. 몇 퍼센트 증가했다? K를 구해라.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얘가 1.1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가 A가 아니라 1.1 A가 됐다라는 것은 원래 거 1 나머지 0.1이 늘어났다. 몇 퍼센트 늘어났다? 10% 늘어났다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5가 됐다. A인데 1.5A가 됐다. 원래 양 1, 0.5가 늘어난 거다. 몇 퍼센트 늘어났다? 50% 나왔다. 그렇게 K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K 구하기입니다. 그러면 짱짝 지우고 R의 6승을 구하라는 거네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이 관계를 통해서 R의 값을 이 상호록을 이용할게요. 로그를 씌우면 로그 R의 15가 로그 2가 되는 거예요. 로그 2가. 그러니까 우리 로그 R의 얘를 15로 나눠서 15분의 1에 로그 2가 되고 로그 0.30이다. 그럼 이거 30 나누면 얼마일까? 0.30을 15로 나눠보면 0, 그리고 여기가 0, 두 개, 0.02가 되나요? 0.02가 되겠다. 0.02야. 이렇게 된다. 로그 안에 0.02.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다 연결해 로그를 씌우면 로그 아래 6승 6이 로그 K가 되겠고요. 우리가 로그 아래 0.02니까 여기다가 6배를 한 0.12가 되겠다. 자, 0.1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즉 얘가 1. 로그 1.3이다. 즉 K가 1.3이에요. K가 1.32배라고요. 그럼 뭐라고? 1은 원래 양이고요. 0.32가 증가한 양이 되겠고 그럼 몇 퍼센트다? 곱하기 100 하니까 답은 그렇죠. 32%가 우리는 늘어난 양이라 구할 수가 있더라. 됐죠? 그래서 11번까지 해봤습니다. 세 개 남았네요. 계속 가볼게요. 12번. 자, 부피가 4대 3인 두 구가 있어요. 그랬을 때 구 A의 겉넓이가 27이고요.
구비의 건널비를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구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구의 부피라는 것은 결국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반지름에서 결정되니까 선생님이 요거의 반지름을 그냥 A, 요 반지름을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알고 있었던 사실은 뭐가 되는 거냐면 9A의 반지름을 9A의 부피를 VA를 써볼게요. 9B의 부피를 VP. 그럼 얘는 자 9의 부피 공식을 나요. 3분의 4 파이 R 3제곱이 되는 거다. 마찬가지 요거 9의 부피가 보다 3분의 4 파이 R 3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얘가 몇 대 몇이래요? 4대 3이래요. 그러니까 얘가 4대 3, 요거 대 요거가 4대 3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같아요? 여기다가 4배하고 3배한 게 같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4배한 거랑 3배한 게 같다. 그게 4대 3이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숫자들은 전부 다 지워지겠고 결국에는 3A3제곱이 4B3제곱이란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 풀어라.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9의 건널비다. SA라 그럴게요. SB 구하래요. SA는 뭡니까? 4파이 R제곱이에요. 얘가 지금 27이다. 내가 구하고 싶은 것보다 4파이 B제곱 구하세요.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는 B를 A로 고쳐야겠네요. B를 A로 고칠까요? 여기서 4로 나눠주고 그럼 B는 양변에 3제곱 끊으라는 거죠. 찬찬 3제곱. 그러면 여기가 그렇죠. 3제곱분의 4분의 3의 A가 되겠다. 그러면 얘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계산할 거죠. 그럼 얘를 다시 써볼까요?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4파이에 자, 요거 B자리에다가 얘가 들어가죠. 얘가 그러면 얘의 제곱인 거니까 얼마가 돼요? 3제곱근에 여기가 16이니까 16제곱이니까 2의 4제곱 3의 제곱에 A의 제곱이 되겠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얼마입니까? 27이 되겠고 얘도 써봅시다. 얘. 얘를 좀 이쁘게 써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분모로 써지겠고요. 분모로. 2의 3분의 4승. 얘가 3의 3분의 2승. 이렇게 되네. 얘 구하라는 겁니다. 얘가 SB가 되겠죠.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 27이라는 게 얼마입니까? 또 3의 3제곱이잖아요. 3의 3제곱. 아, 그래서 이거 구하래요. 2의 3분의 4승에 3의 3분의 몇 승이죠? 9, 11. 이거 구하라고, 이거. 얘가 SP다.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죠. 우린 상형 로그를 또 이용해서 구해주겠다. 아셨어요? 자, 그러면 로그 SB를 구할게요. 얘가 여기다가 로그를 씌운 거니까 3분의 11 로그 3. 마이너스 3분의 4 로그 2가 되겠다. 계산합시다. 됐죠? 계산이 조금 복잡하겠죠?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여기다가 쭉 정리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자, 3분의 11 곱하기 0.477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0.3019.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이제 3분의 1로 묶어준 상태에서 여기다가 11을 곱한 거와 여기다가 4를 곱한 것을 빼주면 되겠죠. 11 곱해볼까요? 11 곱하면 뭐가 돼요? 여기가 4771을 이렇게 쓰고 4771을 이렇게 써서 1 여기가 8 여기가 4 1 올라가고 8 2 맞죠? 여기가 또 1 올라가고 5 5.2481 여기다가 4를 곱하면 0 4에 1.2 04 맞죠? 빼기 1.204가 되겠다. 계산이에요. 뭐 한 거 없어요. 그럼 여기 1 여기가 4 여기가 4 여기가 4점 이렇게 되겠다. 마지막으로 4.0441을 얼마로 나눠라? 3으로 나눠라. 하나 들어가겠고요. 3이겠고요. 1 3 3은 9 1 4 3 4 12 2 4 3 8에 24 여기가 1, 네. 1, 그리고 여기가 0, 거기가 3. 이게 3, 3, 3 계속 가네요. 즉, 얘를 계산해 봤더니 얼마냐면 1.34803333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데 얘를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의 근사값을 생각했을 때 요거 보이죠? 요거. 요거 보이죠? 요거. 아, 0.3480. 즉 여기를 1 더하기 근사값이에요. 0.3480이 로그 2.229라고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계산하자고요. 왜? 소점 첫째 반올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는 얘가 로그 10이죠. 로그 10하고 얘가 만나면 로그 22.29가 되겠다. 그러니까 SB가 22.29가 되겠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게 되면 2니까 SB는 22라고 해서 얘가 우리가 만족하는 겉넓이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상록이기 때문에. 하지만 계산할 수가 있어야 돼요. 23번 가볼게요. 자, 광통신에서는 광섬유를 이용하여 신호를 먼 곳까지 보낸다. 신호가 광섬유를 1km 지날 때마다 신호의 세기는 1km 전의 세기의 99%가 된대. 신호의 세기가 처음으로 2분의 1 되는 곳에 우리가 중계소를 설치하려고 할 때요. 처음 신호를 보내는 곳에서 중계소까지 광섬유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다. 1km마다 줄어든대요. 얼마? 99%. 처음 세계 22분의 1이 되려면 우리가 광섬유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니까 원래가 지금 신호가 A가 있었는데 1km 지날 때마다 99%씩 된다고 했으니까 이건 말 그대로 0.99 곱하는 거예요. 0.9. 0.99. 99%에 0.99씩 된다. 1km 지날 때마다 0.99. 2km 지나면 여기에 제곱. 3km는 3제곱, 즉 N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2분의 1 된다고요. 처음 세계 2분의 1 될 때. 그때 누구 구하라고? N 구하라고. 얘가 곧바로 뭐가 된다? 킬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짠짠. 양면 로그 씌워라. 양면 로그 씌우면 N 로그 0.9. 이 정도 곧바로 갑시다. 로그. 맞죠? 로그 뭘로 갈까? 9.9가 있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되냐면 얘가 로그를 씌웠을 때 얘를 100분의 99지만 0.99네. 0.99를 이렇게 써야 돼요. 9.9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9.9 곱하기 10분의 1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를 이용하겠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얘가 로그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2가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로그 9.9 빼기예요. 로그 9.9 빼기. 로그 9.9. 0.9956에 빼기 1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10000에서 빼면은 4, 여기는 9, 4, 9, 00, 0.0044. 얘가 마이너스 0.3010. 얘를 나눠라. 나누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 n은 결국에는 요거 4개 빼면은 여기가 3010을 얼마로 나눠서 44로 나눈 거다. 그래서 우리는 3010에 얼마로 나눠서 44로 나눠서 6개가 들어갈게. 이거 6424에다가 6424, 11인 거니까 얼마예요? 여기가 6, 7, 9니까 3이 돼서 0이 되겠다. 그 다음 몇 개 들어갈까? 6개가 또 들어갈까요? 7개, 8개. 8개까지 들어가나요? 8개. 그러면 8432에 8432니까 8322니까 5가 되겠다. 그래서 18. 그러면 68점 얼마 얼마가 되겠네. 됐죠? 그런데 여기 180이니까 몇 개밖에 안, 3개밖에 안 들어가요. 3개밖에, 4개는 4개 들어가네. 4개까지 들어가네요. 얼마 얼마. 그래서 68.4인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얘가 5보다는 작으니까 얼마가 되겠다. 그렇죠. 68이 우리가 만족하는 길이가 되겠다. 됐죠? 계속 좀 지저분한데 계산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마지막 14번 가고 끝냅시다. 자, 디지털 사진을 압축할 때 원본 사진과 압축한 사진에 다른 정도 나타내는 지표인 최대 신호대 잡음비를 P. 뭐 말이 어려워요. 원본 사진과 압축한 사진의 평균 최고 오차율이 있는데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하지만 이제 문제가 P는 20 곱하기 로그 255 마이너스 로그 1을 성립할 때예요. 두 원본 사진 A와 B를 압축했을 때 최대 신호대 잡음비를 PAPB, 평균 오차율 2A2B, 얘가 1이고 얘를 만족한 상수 K를 구하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써봅시다. 지금 PA는 20의 로그에 255에 마이너스 로그 2a인 거예요. 그냥 이렇고요. pb는 20에 로그에 225에 마이너스 로그 2b라고요.
그때 뭘 구하라고요? 얘가 1일 때 이거 구하래요. 말 그대로 그냥 대입할까요? 아니 대입하자고 그냥 뺍시다. 그냥 빼. 빼면 왼쪽은 1이고요. 오른쪽은 얘가 지워지고 빼기니까 마이너스 로그 2의 A에서 더하기가 되겠네요. 로그 2의 B라고요. 뭐예요? 이거는 계산하면 로그에 2 빼기가 나누기가 되는 거니까 얘가 2A분의 2B라고요. 어? 근데 지금 얘를 잘 보면 얘를 딱 나눠주면 얘가 2A분의 2B가 뭡니까? K가 되겠네요. 아! 그냥 얘가 K인 겁니다. 뭐예요? 별 문제 아니었네요. 로그 K가 1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K네. 얼마다? 10이 된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3단어 상응 로그 연습 문제를 같이 좀 풀어봤습니다.